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4년 10월 27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그 1경주부터 5번 그냥가라가 대가리가 팔리고 1번 수양미인 뭐한 두세 배 대길이 나왔죠. 야, 이거를 5번이 좀 딜딜해가지고 1번 수양미인에 딱세 방으로 100판짜리 11번마 천마호령을 막권을 드렸는데, 결승선 한 50m 전까지 1번, 11번 한 150배짜리가 그냥 땡땡 굳어왔는데 결승선에 다 와서 잡힙니다. 이런 이김이. 야, 거기서 좀 삔또가 좀싹 가더니 오늘 全종일 찐따짓을 했어요. 아, 뭐 제주 이경주에서 고배당으로 상한가 한 방을 때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나머지에서 죽밥을 써가지고 개털이 됐습니다. 제주 이경주 6번 천지태왕을 대가리로 8번 수호초, 4번 성공제일 82.6배, 삼복승 86.87.6배. 야, 이거 하나 때려먹고는 다 뒤졌어요. 뭐 어제 금요경마도 뭐 잡배당 한 너댓 개 맞추고, 오늘 토요 경마는 뭐 고배당이라고 하나 잡긴 잡았는데 나머지 진상 떨고, 마판 넘버원 조철이 3일 연속 진상 떨겠습니까? 두말안 하고요. 뭐 깨진 건 깨진 거고 인정한 건 인정해야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핑계 대봐야 나만 병신된다, 그죠? 만족스럽지 못한 금토 경마, 이게 일요일 경마에서 열심히 한번 만회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 주십시오. 자, 10월 27일 일요일 승부처 과천 2468텐 부산 24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이게 어디 갔냐? 과천 6경주, 8경주, 10경주, 그 다음에 부산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조철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철의 문자 서비스 ARS 이용해 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요. 뭐 경마라는 게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고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기분이 아주 더럽습니다. 내일은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 뒤통수를 끌고 와서라도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요 영상 끝나면 신청하시고 주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과천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6권 1300 별정 A형. 자, 2세 오픈인데요. 대가리 상금 2470. 대가리 놀이는 신예 마필들이 한판 붙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요 위에 두놈 땡땡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가능하면 제가 현장에서 요거 한 방, 단통으로 한방 때릴 건데, 뭐 배당 상황 봐서 무리하지 않고 때리고 바치기 두방 배당이 나온다면 때리고 바치기 맥시멈 두 방이 될 거고요. 냉간하면 두놈 땡땡 단통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 첫 번째 승부. 자, 예측권 10장. 요거는 딱 1경주에, 첫 번째 승부에 두놈 땡땡으로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자, 1번 원펀치 드래곤을
대가리로 갑니다. 1번 원펀치 드래곤을 놓고요. 외곽 머필들이죠. 6번 그마 포머스트, 7번 원더풀 파피, 8번 그랜드 퀘마, 9번 이클립스 더 킹. 자, 요거 네 마리인데요. 요 중에 한 마리예요. 단통으로 때리면 승부가 되겠죠? 큰 배당은 아니지만. 때리고 받치기가 가면 조금 덜 먹어도 그래도 아마 다 이렇게 네 마리가 듬성듬성 팔리기 때문에 때리고 받치기도 충분히 승부가 될것 같은데 가능하면 두놈 땡땡 단통으로 한방 때려 보겠습니다. 뭐 이경주 경주 초반부터 뭐 무리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한 마리 딱 노리는 마필이 한 놈이 있습니다. 예, 직전 경주 상대가 좀 쎘고 요번 경주 1번 원펀치 드래곤을 빼고는 해볼만 하다. 훈련도 잘 시켜놨고 1번 원펀치 드래곤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오랜만에 두놈 땡땡으로 한 방, 첫 번째 승부를 시원하게 한방 들어갈 테니까요.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두놈 땡땡, 시원하게 한 구라 하시자고요. 자, 이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승부처는 4경주입니다. 육군 1400 별정의 2형, 기복 마필들의 접전인데요. 이번 경주도 인기 마필들의 압축 경주긴 합니다만은 인기 1, 2위 마필을 꺾을 달라박스가 한 놈이 보이기 때문에 자, 그놈을 놓고 승부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4경주가 오늘 자, 두 번째 승부처인데요. 두 번째 승부처인데 자, 요번 경주는 6번 플래시 골드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야, 6번 플래시 골드. 자,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자, 토니 마방에, 야, 6번 플래시 골드. 이게 직전 경주에, 데뷔전에서 바닥이에요, 바닥. 빅투아르가 뭐 땡긴 것도 없어요. 느닷없이 현장에서 대끼리 준대끼리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더니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일명 갓굿이 마필이었죠. 갓굿이 마필. 자, 이런 마필들은 통상 연투하기가 조금 불분명한데요. 일명 싸먹은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는 얘를 견제를 별로 안 했죠. 다른 마필들이. 그런데 이번 경주는 견제가 좀 들어갑니다. 뭐, 아낄 이유는 없지만은, 6번 마, 플래시 골드. 자, 이놈은 이제 전력이 다 노출이 됐고요. 자, 이제 요놈을 이기러 갈, 잡으러 갈한 놈을 또 놓고 때리는 승부처입니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직전에는 6번이 숨겨진 말이었다면, 요번 경주는 요놈이 숨겨진 마필이다. 자, 요놈을 놓고요. 구멍수. 또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9번 마가 우승 진리를 놓고 때리냐? 이것도 뭐 눈에 뻔히 보이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 문세영이가 타고 약간 덜 같은 마필 느낌도 있는데 뭐 채찍발도 잘 받고 이 재검을 상당히 제가 좋게 봤거든요. 여기서 연습 주행. 그냥 꾹 잡고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직전 경주에 안 팔려요. 수상하다. 직전 경주에도 잡고 늘어졌어요. 자, 숨겨진 마필은 맞는데, 문세영이 이런 또 숨겨진 마필 갖고 쏴먹는 기수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넘버원 기수가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요새 잘 뛰어주고 있는 셰클포드 자마, 말값도 5,500만 원짜리 비싼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6번 플래시 골드, 9번 우승 진리.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마필들 말고, 보이는 마필들 말고, 조철이 눈깔이 빠지게 골라놓은 요놈, 짭짤한 중배당이 예측이 됩니다.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1경주 먹은 거를 엎어서 2경주에 한번 때려박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요 위에다가 올려놨죠. 6번 플래시골드는 직전에 쏴먹은 놈이다. 야, 이런 놈들은 통상 연투하기가 좀 깝깝하다. 야, 요거를 머릿속에 잘 입력을 해 놓으시고, 현장에서, 조철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경주였고요. 자, 이제 6경주, 8경주, 10경주, 이제 진카승부 들어가야죠. 메인 승부입니다. 자, 5군 1400 레이팅 35점. 접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인기 대가리 팔리는 2번 마 찬이고라는 마필인데요. 제가 요 2번 마 찬이고가 안쪽 게이트가 득이 될까 해가 될까, 아, 요렇게 레이스 포인트를 올려놨죠. 자, 오늘 6경주가 자,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상한가로 한방 지져야죠. 상한가 한방 지져야죠. 걸리면 죽는 거예요. 조철의 상한가 한방 걸리면 죽죠. 자, 2번 마 찬이고가 이 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좀 버벅대요. 모래를 맞으면 버벅대. 이게 7월 21일 경주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주였는데, 모래 맞으니까 초반에 쭉 밀려요. 그 나중에 좀 올라왔죠. 요때 경주도, 전전 경주도 중간에 붙었다가 모래 맞으니까 쭉 밀려요. 그 직전에는 어땠어요? 아예 다빈이가 바닥에서 그냥 참고 있다가 때리고 올라왔어요. 자, 이런 마필은, 역시나 이런 마필도 연투하려면은 깝깝하다. 이것도 연투가 불분명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임만데, 물론 1400 경주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는 있겠지만은, 안쪽에서 모래 맞고 헤매다가 그대로 구미권에서 3착, 4착 끝날 수 있는 마필이 저는 3번마, 2번마 찬이고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조철의 달러박스. 자, 2번마 찬이고는 와봐야 후착이다. 와봐야 후착이고, 조철이 좀 노리는 중배당 한 방. 자, 달러박스 한 마리에 요 중배당 한 방에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자, 이번 경주는 2번마 찬이고가 빠지는 그림으로 완장으로 한방 지져보겠습니다. 예측권 20장. 찬이고가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메인 승부로 한번 충분히 붙어볼 수 있다. 안쪽 게이트는 당연히 해가 되는 겁니다. 득이 되는 게 아니고, 늘어난 경주거리에 얼핏 보면 찬이고가 대가리 같지만, 자, 요놈이 부러질 확률이 훨씬 많다. 자, 6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메인 8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4군 1800 핸디캡
자군 1800핸디캡. 이번 경주는 5번마 용암 마랭고 인정입니다. 19조에서 2억 기수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전전 경주에 2억 기수가 입상을 했는데 직전 경주 마이아 기수가 아쉬운 3착을 했었죠. 자, 5번마 용암 마랭고. 자, 메인 승부지만, 자, 이번 경주는 용암 마랭고를 축으로 후착이 완전히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예요. 자, 요런 건 찍어 먹기 한방 제대로 걸리면 상한가 나오는 거죠. 자, 5번 용암 마랭고를 놓고요. 보시다시피 후차권이 전부 날라간입니다. 그죠? 후차권이 날라간이에요. 자, 이 중에 불안한 인기마 세놈, 불안한 인기마 세놈 아웃 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인기마 한 마리를 좀, 그럼 한 마리라도 좀 꺾고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 5번마 용암 마랭고를 놓고, 10번마 토르의 망치가 대길이죠. 김성현이 태워놓고 4kg 감량까지 받고. 자, 이 10번마 토르의 망치가 대가리, 대길이에요. 야, 얘가 대길이다. 이거는요, 자신이 없으니까 김성현이 불러놓은 겁니다. 장추열이가 직전 경주 앞에 붙어서 이빠이 갔죠. 얘가 선행 어떻게 가요? 5번 용암 마랭고가 가든지 안쪽에 1번 런던 에이스 같은 게 지지고 나갈 건데 얘는 5군에서 4군 올라올 때까지 꾸준하게 뛰어주는데 직전 경주 장추열이를 태워놓고도 이빠이 지졌어요. 자, 이번에 좀 더 보자고. 김성현, 오늘도 김성현이 말 타는 거 보셨죠? 아직 한참 더 있어야 될 그럴 기수다. 자, 10번 토르의 망치가 대가리 팔린다. 현장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꺾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장 인기 마필 중에 일단 한 놈 토르의 망치, 불안한 인기 마필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요거 자신 있습니다. 완장으로 예측권 20장 한번 시원하게 줄일 테니까 5번 용암을 놓고 상한가 한번 가자. 자, 8경주였습니다.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오늘은 뭐 짝수네요. 2, 4, 6, 8, 10 외우기도 쉽고. 자, 3군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역시 세 번째 메인 승부도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2번마 8번이 아니라 2번이죠. 2번마 미라클 한강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세 번 연속 타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지금 여기 뭐 천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조금 믿어 못 믿어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자, 후반전이고요. 이제 돈 잃은 경마 팬들, 예상가들, 아, 배당 노린다. 미라클 한강 부러지는 거 보고 한번 노리자. 이렇게 객기 부릴 확률도 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의외로 배당이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미라클 한강.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
안쪽에 1번 바람의 향기, 매직 주니어, 문학 이글 뭐 이런 애들이 전부 백발이 있죠? 1번, 4번, 5번. 1번, 4번, 5번. 예. 전부 선행발이 있죠? 그래도 자, 문세영이는 뭐 앞에 가면은 다른 놈들 앞에 가면은 보내주고 제 생각에는 1번만 제끼고 나가면 얘가 선행입니다. 하지만 뭐 비비고 싸우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지가 스타트가 빨라서 선행 받으면 잡고 가는 거고 안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뭐 바로 옆에 3번 나인 이글도 빠르고 1번, 3번, 4번, 5번 다 빨라요. 하지만 이범아 미라클 한강은 자, 우리나라 미들맨 문세영 기수의 이범마 미라클 한강은 이래 가든 저래 가든 대가리 한 자리는 왔다.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메인입니다. 마지막 메인. 자, 세 번째 메인. 벤츠 한대 가자. 세 번째 메인 벤츠 승부입니다. 자, 요거는 2번 미라클 한강을 놓고 역시나 8경주와 마찬가지로 불안한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 꺾고 짭짤한 한 방을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역시나 인기마 하나 좀 불안한 놈 없냐? 자, 이 3번만 나인 이글이 대길인가요? 대길이 한 3배, 4배 뚫릴 것 같습니다. 3번 나인 이글. 자, 여기다가 승부 보자고 가는 거 아닙니다. 얘는 지금 현재 본 예상에서 완전히 꺾자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하지만 현장에서 거의 얘는 꺾고 들어갈 겁니다. 뭐 받치고 가는 배당이 나온 받치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안 드리냐면 야이 새끼야 네가 여기서 꺾으라 그랬잖아. 그래서 네말 믿고 꺾고 나 망했다. 너 어떡할래?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꺾자는 말은 일부러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 제가 어떤 뜻으로 하는 말인지 다 알아들으실 것 같기 때문에. 자, 2번 미러클 한강을 놓고, 시원하게 갖다 때리고 들어올 아나짜리 한 마리. 2번마 미러클 한강이 얘를 제끼고 앞에 나가는 놈들은 제 생각엔 거의 다 즉사예요. 자, 그렇다면, 앞선이 정리가 되면, 뒤에서 날라들어올 선취 가능한 아나짜리를 찾아야죠.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아나짜리. 한 방입니다. 상한가 넘어가는 거죠. 예측권 20장.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10경주 역시, 8경주와 마찬가지로,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 자,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세 번째 상한가 꼭 챙겨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천 10경주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이제 부산 경마 2경주, 4경주, 6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는 4경주와 6경주고요. 자, 부산 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조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고, 이 영상 끝나면, 저녁, 새벽, 상관없으니까요. 신청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조철 핸드폰에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로 갑니다. 6분 1400 별정 A형. 기본 마필들이죠. 7번 마 라이트 챔프 직전에 전개가 상당히 잘 풀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 7번 라이트 챔프를 때려잡으러 갈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갑니다. 자, 이 라이트 챔프. 직전 경주에 우리도 같이 노려서 때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운주 챌린지의 라이트 챔프. 플라잉 챔피언하고 라이트 챔프하고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렸을 겁니다, 아마. 야, 짜증나죠? 7번 라이트 챔프가 직전 경주에 그야말로 2번 최적의 전개로 앞선 전개로 잘 풀렸습니다. 자, 뽀시기가 다시 한번 탔어요. 자, 이번에 저는 얘가 선행을 못 간다고 봅니다. 왜냐? 요놈이 있어요, 요놈. 블랙스피드. 유현명이. 금요일날 승리 한번 있었죠. 우승 한 번, 한 번인가 두번 했죠. 자, 이제 다시 몸 풀렸고, 선행 가는 거에 또 자신이 있는 기수 아닙니까? 뭐, 뽀시기한테 양보할 일 없잖아요. 얘가 지지고 나가는 거예요. 6번. 블랙스피드가. 그래서, 자, 얘는 외곽을 돌면서 모래 맞을 가망도 있고, 직전 같이 좋은 전개가 펼쳐지기가 좀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7번 마 라이트 챔프를 뒤로 돌리고 요놈을 때려잡으러 갈한놈 분명히 조철이 한놈 뽑아놨습니다. 자, 7번 라이트 챔프에다 일단 뭐한방 때릴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 배당의 메리트를 보고 중배당에도 한방 완짱으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뭐 7번은 받쳐만 가는 걸로 하고 배당 쪽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도 있다. 아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배당 이상급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자, 부산 이경주 7번 라이트 챔프 너무 믿지 말자. 부러질 수도 있겠다. 인기 1위는 좀 과한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사경주 갑니다. 부산 사경주. 사경주와 육경주가 오늘 메인 승부인데요. 혼합 4군이고요.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요거 7번 마 영광의 퍼스트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제가 요 위에, 기본 능력이 가장 센 놈은 바로 이놈이다. 이거 혼전이에요, 혼전. 현장에서 부산 사경주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자, 첫 번째 메인. 뭐, 대가리가 없죠. 대가리가 없는 이런 거는 뚜껑 열리면 대끼리가 10배 이상 무조건 나오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근소하게나마 7번 마 영광의 퍼스트라는 말이 최근 2연속 입상, 4회 전적 중 3회 입상이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대가리 팔리게 돼 있어요, 현장 가면. 자, 신분전에 감량까지 있고, 사회전적에 3회 입상. 뭐, 대가리 팔릴만 하죠. 하지만, 직전 경주에 쥐어 짰습니다. 껍데기 벗겼어요. 땄다 가면 퀸핸드 서브가 딸 뻔했고요. 상대 마필들도 그저 그랬고. 송경윤이가 좀 서두르는 말은 잘 타죠. 자, 이번 경주는 직전에 같이 뛰어서 대가리 승군을 한 1번, 아, 6번, 어나더 원이 얘가 더 팔려요. 얘가 우승했는데. 뭐, 부담 용량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어쨌거나, 제가 볼땐 얘가 선행입니다, 얘가. 그럼 얘 옆으로 돌아야 되는데, 6번 어나더 원보다 빠른 놈이 만약에 먼저 지지고 나가면, 그 다음 2선은 6번이에요. 그럼 7번 영광의 퍼스트는 어차피 3선이나 모래 맞고 밀리든지, 안쪽에서 박히든지, 이런 전개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번보다는 그래도 6번이 좀더 나아 보인다. 배당도 더 나와요, 보니까. 굳이 직전 경주 최적 전개인 7번을 그렇게 세게 볼 일은 없다. 그죠? 자, 7번보다 6번이 덜 팔립니다. 우승은 얘가 했는데, 부담 중량이 좀더 많이 줄어서 그런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뭐, 그러든지 말든지, 자, 우리가 노리는 놈은 엉뚱한 놈이 한 놈이 또 숨어 있습니다. 배당을 품고, 고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한 마리. 이런저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안 팔리고 덜 팔리는 마필. 뭐 바람이 얼마나 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찬바람이 나면서, 한여름에 좀 주춤하다가, 찬바람이 나면서 다시 컨디션을 찾고 훈련실 모습도 짱짱하게 돌아온 자, 조철의 달라박스. 딴 놈은 못하도 요 놈은 왔다. 부산 사경주. 상한가 가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자, 응원들도 많이 해주시고. 부산 사경주 상한가로 한방 멋지게 지져 먹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육경주 갑니다. 부산 육. 자, 오랜만에 1등급 2200m입니다. 야, 4번 마 쏘모 치고에 쏘모 치고. 야, 얘가 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이건 무조건 상한가 같습니다. 무조건 상한가 같아요. 자, 야, 뭐 쏘모치고가 물론 요새 2연승 중이고 잘 나가고 있어요. 1군에서 뭐 박재희도 우승 한번 했고 전전 경주에. 자, 57kg인데 자, 요거 잘 보십시오. 1등급에 2200m입니다. 1등급에 2200. 자, 쏘모치고라는 마필은 마체가 존만해요. 아, 이게 존만하다는 욕이죠. 왜소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4번 쏘모치고 몇 킬로? 450. 그죠? 446. 뭐, 448. 자. 지금 1800까지 좋은 모습으로 취입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가 몇이라고요? 2200m입니다. 얘가, 물론,
잘 뛰어서 우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불안하잖아요. 450km도 안 나가는 새끼가 2200m를, 야, 이거를 바로 때리고 돌파한다? 거기에 7살짜리 말이, 얘네 7세 맞죠? 7세 맞을 거예요. 7살이에요. 저는 도저히 인정을 못 하겠다. 자, 꼬랑지로 돌리든 자르든, 뭐, 5번 쏘머치고만 자르면 까딱하면 8마리지만 고배당으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쏘모치고가 왜 불안한가? 지금까지 제가 목 터지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쏘모치고하고 들어오면 조금만 먹고, 얘하고 들어오면 조금만 먹고, 중배당끼리 손잡고 들어오는 한 방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쏘모치고하고 들어와도 별로 손해 볼건 없고요. 하지만 쏘모치고가 날아가고 요한 방으로 들어와야 우리는 상한가가 걸리는 겁니다. 근데 한방 들어올 확률이 꽤 많은 것 같다. 4번 쏘모치고. 조철의 눈깔에는 분명히 불안한 인기일이다. 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까지. 자, 현장 예상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조철도 금토일 날 짜증이 좀 났었는데, 제가 오늘 몇몇 친한 분들께는 아까 그 제주 경마, 제주 2경주였죠? 상한가가 오바가 됐어요. 저는 저 놀이터에다가, 보통에는 놀이터에다가 베팅을 하니까. 그냥 복승식만 해도 상한가가 넘었어요. 세 장을 때려놨는데. 그 삼복승이 몇 배요? 80몇 배죠? 5만 원. 그거 58이 40. 한 450만 원은 그냥 날라갔어요. 상한가가 오바가 돼가지고. 뭐 놀이터가 이럴 때는 손해지만 또 어떨 때는 또 놀이터도 득이 될 때도 있고. 자, 오늘 일요 경마는요, 와, 진짜로 이거 조철이가 짜증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일요 경마 무조건 한번 이겨볼 테니까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